안녕하세요. 메디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부철과 전문의 UOIG 덴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치과 선생님과 함께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탄산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상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국내 제조 탄산수 제품들의 생산량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들 제품의 치아에 대한 영향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왜 치아에 손상을 일으키나요? 탄산음료나 과일음료를 많이 마시면 미생물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화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검낭질 표면 경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치아 침식이라고 합니다. 충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미생물이 당을 이용해서 대사하고 그 산물인 산에 의해서 치아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충치라고 하지요. 당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되면 충치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침식은 낮은 pH 음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탄산수나 탄산음료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이온화 형태인 탄산은 음료가 낮은 pH를 띠게 합니다. 여기에 미각을 자극하고 단맛의 조절을 위해서 인산이나 구연산도 첨가하는 경우가 있죠. 과일즙이 첨가된 음료에서는 과일에서 유래한 여러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런데 단순히 pH가 낮다고 해서 치아를 더 많이 침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적정산도가 있습니다. 산의 용량을 측정한 것이 적정산도입니다. pH가 낮을수록 침식을 한 번에 강하게 시킨다면 적정산도는 침식시키는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료들은 어느 정도의 pH와 산도를 띠는지 알아볼까요? 2015년 킴 등에 따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음료인 스프라이트 콜라, 레몬 스파클링 워터 트레비시그램, 페리의 샌펠레그리노, 로스바허의 pH와 적정 산도를 측정하였습니다. pHI는 처음 오픈했을 때, pHF는 탄산을 충분히 제거했을 때의 pH입니다. 특이한 건 스프라이트와 콜라는 탄산이 제거되면 인산과 구연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pH가 더 낮아집니다. 그에 비해서 탄산수들은 탄산만 제거되면 pH가 많이 높아지죠? 이번엔 적정산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TA5.5는 pH를 5.5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NaOH의 양, TA7.0은 pH를 7.0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NaOH의 양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구간 pH를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스프라이트와 콜라는 탄산수에 비해서 산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국내 제조 탄산수인 레몬 탄산수 시그램 트레비가 수입 제품에 해당되는 일부 탄산수인 페리에 산펠레그리노 로스바호에 비해 더 적정 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제조 방식이나 원료의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광천수인지 정제수인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료가 어느 정도의 pH일 때 치아 침식을 일으키나요? 치아 침식은 보통 범낭질 주위에 수소이온 농도가 pH 4.5 이하인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pH 4.5에서 5.5에서는 충치가 잘 생긴다는 연구를 참고한다면 연구에 포함된 레몬 탄산수 시그램 트레비를 빈번하게 섭취 시 치아의 침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충치에도 위험이 노출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콜라와 비교한다면 탄산수가 약 50% 정도 수준으로 치아를 침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산수 섭취 후 치아 표면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 음료에 치아를 4시간, 12시간 노출시켰을 때 치아 표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증류소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음료들이 치아 표면을 침식시킨 것이 관찰되네요. 지금까지 탄산수가 치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 이어 탄산수를 마신 후 언제 어떻게 양치질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